리버풀과 0대0으로 비기면서 맨유는 탑6 라이벌 상대로 올 시즌에 단 1승도 올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탑6 라이벌 5팀과의 경기 결과를 보면 3무 2패예요. 처참하죠? 이 5경기에서 단한 골밖에 넣지 못했고요. 그마저도 대패했던 토트넘전입니다. 경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그런 골이었고, 나머지 경기에서는 한 골도 못 넣었어요. 당연히 뭐 승리도 없었고요. 이래서는 프리미어리그 우승 꿈도 못 꾸죠. 맨유와 리버풀의 노스웨스트 더비. 네, 소문난 경기에 먹을 것은 없었습니다. 0대0으로 끝이 났죠. 하지만 두팀 선수들의 몸을 아끼지 않은 허슬 플레이, 또 좁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몸싸움과 화려한 테크닉을 통해서 축구의 재미를 느낄 수가 있는 시합이었습니다. 자, 이 경기가 끝나면서 프리미어리그 최상위권 경쟁 점점 더 오리무중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맨유는 이번 무승부에도 불구하고 1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긴 했습니다만, 그야말로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습니다. 한 경기 덜 치른 맨체스터 시티를 비롯해서 레스터 시티, 리버풀, 토트넘, 뭐 맨유가 한 경기 삐끗하면 네, 금세 잡아먹을 기세로 맹렬하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아마 많은 팀들이 미소를 지었을 거예요. 특히 맨시티하고 레스터, 뭐 토트넘, 뭐 에버튼 이런 팀들은 두 팀이 비겨버린 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됐습니다. 경기 내용은 리버풀의 우세였습니다. 후반 중반 이후에 맨유가 피치를 올리긴 했습니다만 주도권을 잡았던 건 리버풀이었죠. 다만 맨유 수비가 정말 끈덕지게 달라붙으면서 결정적인 위기를 내주진 않았습니다. 자, 마네, 피르미누, 살라 이 마누라 삼총사가 제대로 마무리를 할 틈이 없었어요. 자, 여기 기록 보시면 리버풀의 점유율이 66대 34, 슈팅 수가 17대 8, 패스도 뭐 662대 341, 뭐 많이 앞서 있죠. 그런데 유효슈팅은 오히려 맨유가 많았어요. 근데 속도감 있는 역습을 통해서 좋은 찬스를 잡았습니다. 이 경기 아마 알리송 선방 아니었다면 리버풀이 주도하고도 0대1로 졌을걸? 자, 스카이 스포츠 평점 보겠습니다. 여기도 경기 내용이 잘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뽑아왔는데요. 리버풀이 우세했다고 합니다만 오히려 수비수들 평점이 리버풀이 높습니다. 알리송 골키퍼 파비뉴 8점이고요. 헨더슨과 티아고 알칸타라가 7점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뭐 특히 마누라 평점이 엉망입니다. 피루미누는 와, 오늘 진짜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이 경기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리버풀의 수비 센터백 조합이었습니다. 평소대로 4백이었는데 지금 리버풀이 그 내추럴 센터백들이 원래 죄다 그 이탈해 있습니다. 지금 판다이크 시즌 아웃이죠. 고메즈, 마티프 다못 뛰는 상황. 윌리엄스나 필립 선수가 있는데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맨유전에 내기에는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클롭 감독은 지난 사우스햄튼전에 이어서 원래 포지션이 미드필더인 헨더슨과 파비뉴 두 선수를 센터백 자리에 다시 조합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또한 번의 클린시트였죠. 개인적으로는 파비뉴의 활약이 정말 압도적이었다고 보는 경기인데요. 정말 그 누구도 뚫을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완벽한 센터백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친구는 못하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나중에 판다이크 돌아온 뒤에도 이두 선수 파비뉴하고 판다이크 파판 조합, 네, 계속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이날 맨유 상대로 인터셉트만 4개를 했습니다, 파비뉴가. 하지만 더 대단하다고 보는 것은 썬덜랜드의 아들이죠. 리버풀의 캡틴, 조던 헨더슨입니다. 이게 막 호리호리한 스타일이잖아요. 스피드가 대단히 빠른 선수도 아니고. 그런데 정말 영리한 어떤 두뇌 플레이, 한발 빠른 위치 선정, 이런 걸 통해서 맨유 공격을 아주 뭐 꽁꽁 묶었습니다. 지금 리버풀이 이 센터백을 기용한 경기에서 연속 무실점을 하고 있는데, 이 둘이 센터백에 서니까요. 롱볼 전략도 굉장히 위협적이더라고요. 한 방에 길게 넘겨주는. 또 인상적인 선수는 티아고 알칸타라입니다. 이날 베이날둠, 샤키리하고 함께 중원을 책임을 졌는데요. 공격 전개뿐만 아니라 수비적으로도 아주 기여도가 높았어요. 여기 이제 기록을 보시면은 헨더슨이 수비로 내려가면서 비어줬던 자리를 아주 모자람 없이 잘 수행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셉트만 7번, 또 태클도 하고 뭐 드리블 성공, 뭐 찬스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고요. 자, 리버풀이 향후 티아고 중심으로 재편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전 개인적으로 높다고 보는데, 맨유를 상대로 자신의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습니다. 반면에 리버풀은 지금 최대 문제점이 주전 선수들이 모두 이탈한 그 수비가 아니라 오히려 공격진입니다. 리버풀은 지금 마누라 라인이 건재함에도 불구하고 리그 3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치고 있는데요. 이게 지난 2005년 3월 이후로 무려 1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와, 참 리그 득점 1위 살라가 최근 3경기 연속 골을 넣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살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피르미누가 삽질한 시합이긴 해도 리그 3경기 연속 아무도 골이 없다는 것은 리버풀에게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고민을 안겨주는 부분입니다. 디오고 조타는 부상으로 빠져 있고,
오리기하고 이제 미라미로가 백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들이 해결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참고로 지금 메뉴전에서 마누라 콤비 정말 부진합니다. 기록 보십시오. 한 골 이상 넣은 선수가 없어요. 역대 메뉴전에서 마누라 콤비가 통산 2골 1도움이 전부입니다. 와, 이런 대단한 선수들이 메뉴 상대로 꼭꼭 묶이고 있다는 건데, 아무튼 지금 이렇게 공격수들의 어떤 결정력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터지질 않는다면 리버풀, 이것만 되면 제가 볼 때 리버풀 떡상하거든요, 계속. 근데 지금 리그 좀 최상위권에서 많이 고전하고 있는 주요 이유다, 이렇게 보고요. 자, 이쯤에서 원정팀 맨유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경기 무패 흐름, 11경기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뭐 괜찮은 결과이긴 하죠. 8승 3무, 네, 굉장히 좋은 성적이죠. 무관중이었다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안필드 원정이었다는 것도 무승부를 성과로 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시합이 아, 맨유가 올해 우승은 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시합이었어요. 리버풀과 0대0으로 비기면서 맨유는 탑6 라이벌 상대로 올 시즌에 단 1승도 올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탑6 라이벌 5팀과의 경기 결과를 보면 3무 2패예요. 처참하죠. 이 5경기에서 단 한 골밖에 넣지 못했고요. 그마저도 대패했던 토트넘전입니다. 경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그런 골이었고, 나머지 경기에서는 한 골도 못 넣었어요. 당연히 뭐 승리도 없었고요. 이래서는 프리미어리그 우승 꿈도 못 꾸죠. 그러니까 지금 솔샤르 감독은 이번 리버풀전에서도 봤듯이 리그 강자들을 상대로 내용도 못 얻고 결과도 못 얻는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경기에서처럼 주도권 내주고 내려앉아가지고 경기하다가 역습 노리는, 이를테면 무리뉴식 패턴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는데, 이게 그 토트넘에는 케인하고 손흥민이랑 킬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맨유는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도저도 아닌 경기로 승점만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고, 이게 좀 개선이 되진 않습니다. 반복이 되고 있어요. 맨유의 우승 경쟁력에 고개를 갸웃하는 이유는 더 있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평점, 이번에 맨유 거 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공격 부재 얘기랑 맞닿는 부분인데, 이날 맨유 최저 평점 받은 선수들 보면 맨유의 문제가 얘기가 됩니다. 가장 낮은 3점. 와, 이건 좀 심하긴 하네요. 어떻게 3점을 넣었지? 맨유가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제 부패에게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뭐 전 세계가 알고 있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얘기일 텐데, 이날 부패가 막혔습니다. 뭐 사실 막혔다는 거는 이 친구한테 좀 억울한 게, 정말 그렇게 혹사를 당했기 때문에 좀 정상적인 컨디션을 그렇게 유지하기 쉽진 않죠. 아무튼 부패가 좀 폼이 흔들리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맨유가 지금 최전방에 내세울 수 있는 선수들이 이렇게 세 명이잖아요. 래시포드, 마시아, 카바니. 이 경기에서 이 세 명이 번갈아서 전방을 봤는데 하나같이 부진했습니다. 4점, 5점, 5점 이렇게 평점이 나왔죠. 상대 센터백 조합이 원래 미드필더였던 선수인데, 아 물론 그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주긴 했습니다만, 맨유 공격진들이 진짜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 이건 문제가 있죠. 이런 공격진을 가지고 우승에 도전한다? 네, 개인적으로 맨유는 아직 부패 없으면 큰일 나는 수준의 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승은 참, 래시포드가 지난 시즌만큼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 마시알은 와 오늘은 진짜 마시알은 너무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카바니 같은 경우도 들어오고 나서 거의 뭐 모습이 없었었고, 오히려 그런 점에 저는 리버풀이 좀 더 우승 경쟁권에는 훨씬 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즌 초에 판다이크가 이제 완전히 시즌아웃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난리가 날 줄 알았던 팀인데 감독이 아주 굳건하게 팀을 붙들고 있고, 이미 만들어진 팀워크에 기존 선수들이 새로운 역할을 잘 수행을 해서 이렇게 좀 불려고 갈아 끼웠는데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 선수들의 성장을 또 하고 있고, 어린 선수들에게도 기회가 가면서 이 친구들이 또 무르익고 있기 때문에 부상자가 많다는 게 좀 걸림돌이고, 마누라 조합의 부진이 길어지는 것도 좀 걱정거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이제 둘 중에 맨유하고 리버풀 중에 누가 더 우승에 가깝냐고 하면 저는 맨유보다는 리버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맨유와 리버풀은 FA컵 32강에서 한 번 더 만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29일이죠. 리버풀, 토트넘하고 또 경기를 합니다. 이 시합 아주 기대가 되는데, 최근 만남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 좀 골을 넣었잖아요. 리버풀 상대로 연속 골 넣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시합입니다. 자, 오늘 노스웨스트 더비 리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볼빡.